약간 음영 정도를 주기 위해서 쓰는 섀도우가 이거 뭐냐? 바비 브라운 안티크 로즈. 이거 해달래. 댓글에 있어. 뭘 썼는지가 궁금한데. 궁금하죠. 그리고 요건 신상이에요. 어제 왔, 오늘 왔나? 어제 왔나? 그런데 연한 컬러로 눈 두덩이 전체를 좀 펴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장밋빛으로는 쌍꺼풀 라인 쪽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살짝 떠보시고 약간 끝쪽을 조금 더 진한 장밋빛으로 살짝 표현을 눈 언더 쪽을 표현해줬고 여기까지는 이제 약간 로즈빛 잘 어울려야 돼요. 김국빈 씨가 이런 레드 컬러라든지 섀도우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우여서 요거는 이제 시상식 갈 때 제가 앞으로 정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 말린 장밋빛인데 이게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뭘 했냐면 이게 수분 라텍스로 살짝 위에다가 눌렀어요. 그러면은 눈이 촉촉한 느낌이 나면서 되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특별한 느낌이 나게. 그 눈 동공 뜨고 감고 뜰 때 빛이 나죠? 이 빛이 나는 게 딴 거 한 게 아니고 아까 쓰던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던 그 라텍스, 수분 라텍스 그 위에다가 한번 살짝 눌러줘서. 집어주고 살짝 사이사이를 점막 메꾸지 않아요. 점막 메꾸면 약간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속눈썹 사이사이를 가볍게 브라운 톤으로 메꿔서 라인 하나 그냥 딱 이렇게 선명하게만 그려주고 여기서 눈을 우리 항상 거울 보라고 하는데 정면 한번 봐주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끝에만 속눈썹은 오피스의 속눈썹 자체가 워낙 길어요. 그 다른 기존에 있는 속눈썹보다 조금 더 긴데 이거가 또 숱도 많고 그래서 많이 붙이지 않거든요. 지금 다 붙였는데 보이죠? 이거 이만큼 썼어요. 나 다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가닥을 붙이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한올한올 따서 중간중간 좀 심어주는 정도로만 하는데 이게 길이를 맞춘 거예요. 김옥빛이 속눈썹보다 약간 긴 게 속눈썹 자체가 길어서 이렇게 긴 속눈썹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본인 눈썹이 길죠? 길어요. 제 속눈썹이 조금 긴 편이에요. 너무 사랑인가? 아, 뭐 있는 사실인데
지원 안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UHD 시대가 오면서 메이크업을 꼭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원래 이런 쉐이딩도 안 했었어요, 사실. 딱 HD까지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지 브라운 톤으로 언더에다가 떠보시고 동공 밑에 살짝만 동공 밑 음영을 동공이 커져 보이고 뭐 다른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만 줘서 동공만 커 보이는 음영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죠. 동공 그라데이션. 그렇죠? 진짜 예쁘죠? 블러셔를 약간 크림 블러셔를 이용해서 은은하게 사실 이거 뭐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시도가 이렇게 뭘 되게 메이크업 많아가지고 뭘 되게 많이 특별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랬을 텐데 우리가 섀도우도 되게 금방 끝나고 라인도 되게 뜬뜬다 그러고 그러니까 블러셔라도 살짝 해서 가볍게 은은한 블러셔로 예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음영 얼굴에 음영 정도 해서 오히려 광대 위로 살짝 옆으로 보이죠? 여기 요렇게 여기로 했는데 애플존 옆에 여기 관자놀이 밑으로 오히려 광대 위로 해줘서 은은한 느낌만 나서 살짝 보면은 약간 헐리우드 배우들이 요런 존에 많이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광대 존에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은은한 음영? 은은한 블러셔? 주기 위해서 딱 색감만 딱 주는 배우 여배우 블러셔. 근데 그 여배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면 다 해도 돼. 근데 이 광대 위에 이렇게 일부러 좀 느낌을 살려서 하는 거라. 아랫입술만 바르고 얘기할게요. 미니스까지만 바르고 얘기할게요. 이게 야, 어떡하지? 아 진짜 유튜브 그만해야 되나? 제품 설명을 안 해. 제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메이크업만 해. 메이크업만 20년 했어요. 제품 설명한 적 없이. 잘 안 되네.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저 볼에 바른 거는 나스의 나스의 리퀴드 블러쉬 스타트. 이름이 왜 이래? 얘네 이거 오르가즘도 있어 이름.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해. 자, 쉐이크 웨 뭐라고 써있는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름인가 혹시? 섹스 어필 이름이에요. 이거 원래 이래요. 여기 이름이. 이름이. 네, 제 볼에 바른 블러셔는 섹스 어필입니다. 내가 말한 것도 민망해. 이거 한국의 한정판이에요. 나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한국의 한정판이야. 원래 사용의 라이프가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라서. 그리고 지금 바른 립스틱 색깔은요. 바비 브라운의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4번? 뭐라고 써? 저 조그맣게 써. 페미솔 4번. 너무 조그맣게 써있다. 눈 아파. 케미솔 4번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했어. 잘했지? 응, 잘했어. 근데 컬러가 굉장히 무난해요. 사실은 이거 어떤 메이크업도 쓸 수 있는 컬러인데 이게 이렇게 딱 바르면 은 이런 컬러거든요? 보이나요? 이렇게? 약간 이런 정도 컬러 되게 은은한... 뭐라고 해야 돼? 설명해봐봐 이거. 이거를 조금 볼륨감 있어 보이는 타입이었어요. 현장에서 이 컬러가 사실 아스탈 때 아 진짜? 네, 쓰였던 컬러군 중에 하나인데 맞아 쓰였던 컬러. 이거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입술이 조금 볼륨 있어 보이게 하는, 그리고 이게 꽃가루 간 느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다! 꽃가루 꽃 느낌의 컬러다! 꽃 느낌의 네. 컬러 약간 이게 또 막 글로시하고 펄이 많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되게 좀 살짝 매트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맞아요. 그러면서 촉촉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얘도 마른 장미빛이니 어쩌다 보니? 네. 그러네. 그리고 설명 잘한다. 자주 나와서 설명 좀 해주면 그러니까. 그리고 저 아이라너에 썼던 제품은? 어머, 맞네. 설명 안 했네. 토니모리 백젤 아이너 02 브라운인데요. 언니, 이것도 아스달에 썼던 거예요. 사실 제가 눈이 굉장히 많이 번지는 눈이에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는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제품군을 테스터를 해서 안 번지는, 가장 안 번지는 것을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이네요. 02번 브라운. 야, 잘했어? 너무 잘한다. 어떻게 옆에 앉혀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시켜야 돼. 내가 근데 설명 잘할 때가 있어요. 다른 아티스트가 나와서 옆에 앉아있을 때. 그때는 또 놓치지 않고 설명을 하거든. 왜냐면 내가 할 게 없어. 이렇게 살짝 그 입술이 볼륨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라인 같은 거 그리지 않고 그냥 립으로만 살짝 그 립 모양 그대로 좀 따라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자신있게 해야 돼. 이게 보면 있잖아, 이렇게 유튜버들 보면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되게 잘한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치 그치 이렇게 그치 그치 이렇게 천천히 그거랑 이렇게 어색해하면 안 돼.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보다 더 잘하네. 그리고 살짝만 요거 넣을까? 약간 밝은, 너무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어서. 네, 한번 해주시고 안쪽에 좀 그라데이션해서. 글씨가 진짜 잘 안 보이네요. 안에 그라데이션한 제품은? 예쁘다. 잘 어울린다. 비 바이 바닐라 바닐라코 거예요. 바닐라코의 벨벳 블러드 립 PK01번입니다. 안에 그라데이션을 했어요. 이거 엄청 예뻐 진짜. 저 자주 쓰는데 이거 그 아슬한테 포스터 찍을 때 내 앨범 같이 찍을 때 한번 했었어요. 이것도 예쁘더라고. 자, 지금 메이크업 효과가 너무 예쁘다. 이게 이래요. 이게 맞는 거야. 지금 본 그대로가 메이크업을 할 때 어떻게 컨셉을 딱 잡아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뭐 시상식, 시사회가 있을 때 의상을 정해지는 걸 보긴 해요. 지금은 이제 입은 상태고 이제 거기서 섀도우라든지 립이라든지 이런 걸 고르면서 배우들이랑 많이 상의를 해요. 이 정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 걸그룹 느낌도 보기도 하고 눈도 어느 정도 같이 느낌을 보기도 하고 그 아이 메이크업에 지금 펄을 넣지 않았고 붉은색 로즈빛의 음영만 넣어준 상태에서 약간 빛을 줄 때 수분 라텍스로 빛을 주면서 눈이 부담스럽지 않게 촉촉한 느낌으로 그 정도 느낌만 줘서 표현을 해줬고요. 언더에 다른 그라데이션을 하지 않고 같은 섀도우로 섀도우 느낌을 줬으면 동공 밑에 브라운 섀도우를 써서 약간 동공 그라데이션을 가볍게 해줬고 그리고 조금 지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블러셔를 광대 위에다 줬어요. 광대 위에다 해서 광대를 살려주고 뭐 죽여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지적인 느낌을 주자, 은은한 느낌을 주자, 그 정도였고 거기서 립은 조금 오늘은 립만큼 좀 밝은 느낌으로 약간 매트한데 매트한 느낌이 오래가요. 그러니까 시상식 같은 데 가면 막 지워지고 하는데 들어가서 수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래가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 필요해서 약간 매트한 느낌의 그런 립을 발랐는데 그 위에 약간은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등에 요 컬러가 이제 립스틱에 들어가는 정도인데 약간은 로즈 컬러에서 살짝 이거는
진달래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빛으로 해서 그 정도 느낌의 안에 그라데이션 된 느낌의 그런 립스틱까지 발라줬고요. 쉐딩도 아주 가볍게 뭐 겉에 퉁퉁퉁 치는 정도의 쉐딩만 해줘서 느낌이 살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 윤기가 나요. 그래서 자울 한 번만 돌려보시면은 그 윤기가 자연스럽게 나죠. 뭐 어떠한 걸 쓴 게 아니라 가볍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우러나오는 윤기,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이용했고. 도리도리? 그러니까 막 시상식이라고 해서 뭐 과하게 한다기보다는 어울리고 예쁘게 또 그날 의상에 맞게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잘 어울리네요.